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이렇게 해킹된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공격자들, 이 범죄자들은 왜 사이트들을 해킹을 하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들을 제일 크게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서로 여러 시스템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이제 뭐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기반들이 무너졌다, 어떤 공격들이 진행이 됐다,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액티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한몇년 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특히 이제 선거철에. 예, 선거철에 이렇게 정치적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어떤 해킹한다거나 이제 서버 컴퓨터를 무력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운동들을 우리가 액티비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뭐 트위터 계정들이 뭔가 범죄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게 한마디로 탈취라는 거죠. 계정들을 탈취해서 이제 상대방 쪽으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메일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선거 전에 이제 터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 부분이 제일 많이 크죠. 사실 모든 해킹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비중들을 둔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개인정보들도 탈취하기 위한 목적들이면은 어떤 그룹들, 예, 이런 그룹들이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예, 목적으로 하는 공격들도 하나의 공격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한테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를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들을 두고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자산을 탈취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죠. 자산 탈취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을 뚫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자산들이 뭐 많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 거의 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인과 관련된 거래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그런 큰 자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산들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해킹들을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랜섬웨어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그 사이트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악성 코드들이 내려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격자들은 최대한 많은 시스템들을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다 이제 랜섬웨어 같은 거를 이제 배포를 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배포가 많이 되면은 여기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배포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뭐 어떤 목적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산들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재미 요소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제 바꾸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런 사이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지, 모든 사이트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힌트를 얻고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색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신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에이치닷컴, 존에이치라고 하는 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보안을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 많이 접했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 이렇게 전에 만들었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크롤링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획득을 합니다. 하나의 오신트 검색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오신트 검색 서비스 중에서 내가 보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케이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떤 정보들을 내가 어떤 시스템들을 탈취를
하고 거기에 있는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바꾸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이제 디페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이제 뭐 디페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별표로 되어 있고요. 별표가 되어 있는 디페이스먼트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별도로 묶어놓은 데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러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해킹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하라고 저는 권고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목적으로도 얘가 해킹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런 목적으로도 해킹을 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사이트가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내가 나는 이게 해킹된 사이트인 것 같아라고 해서 섣불리 그것들을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러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공부 목적으로 접근한다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이트들이 현재 해킹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기에서도 이 타이틀 핵드라고 하는 요것들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쇼단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을 가지고 해킹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킹드 바이 누구에 의해서 해킹이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한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해킹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바뀌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 서버인기도 한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직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약 7개 정도 사이트들이 현재 해킹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에 한해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해킹, 우리가 구글 해킹이란 것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는 뭐 제일 큰 거죠. 사실이요. 근데 구글 해킹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제화가 되어 있다보다는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의 정보들을 다 긁어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타이틀 해킹드 바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면은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해킹된 사이트를 검색하지만은 사실 요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블로그나 여러 가지 글에서도 해킹드 바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다 검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비효율적이다. 아니면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화되어 있는 이런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나 이제 쇼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킹된 사이트들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 이게 해킹된 사이트 말고 정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크리미널 IP에서 타이틀 인덱스 어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덱스 오브 취약점, 그게 한마디로 디렉토리의 정보들이 노출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설정 미흡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나 서버 정보들이 노출되기 굉장히 위험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여러 타이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계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탈 정보들을 보면 약한 43만 개 정도, 쇼단 같은 경우에 또한이 정도 수량 정도, 한 45만 개인가 이 정도 수량으로 좀 나옵니다. 이게 두 개, 오신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어차피 오신트 검색 서비스입니다. 쇼단이나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나 존H 같은 경우나 다 오신트이다.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다뤘던 피싱 사이트, 어디가 이제 피싱 사이트가 정보들이 이제 많이 공유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싱 탱크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 있는데 이런 사이트 같은 그 하나의 이제 오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오신트 검색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합한, 여러분들 보안을 통해 적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나중에 보안 담당자가 된다거나 할때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